생텍쥐베리 인간의 돼지 바람과 모래와 별 서문 돼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는 돼지가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장애물과 겨룰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 대패나 쟁기가 필요한 것이다. 농부는 땅을 갈면서 자연의 비밀을 조금씩 캐낸다. 그가 캐내는 진리야말로 보편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항공로의 연장인 비행기를 통해 모든 오래된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아직도 나는 아르헨티나로 맨 처음 야간 비행을 하던 때 보았던 광경이 눈앞에 선하다. 평야에 드문드문 흩어진 불빛만이 별처럼 반짝이던 캄캄한 밤의 모습이. 그 불빛 하나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의 대양 속에서도 의식이라는 기적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 불빛의 보금자리 안에서 사람들은 읽고 생각하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다른 보금자리에서는 어쩌면 우주를 탐색하며 안드로메다 성운을 계산하느라 녹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또 저쪽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불빛들은 들판 군데군데서 각자의 양식을 달라며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시인, 교사, 목수의 불빛 같은 가장 소박한 불빛까지도 반짝였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별들 가운데에는 닫힌 창문과 꺼진 별빛과 잠든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을 것인가. 우리는 서로 맺어지기 위해 꼭 노력해야 한다. 들판 여기저기에서 타오르는 저 불빛들 중 몇몇과 소통하기 위해 애써야만 하는 것이다.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1장 항공로. 1926년의 일이다. 나는 라테코에르사의 새내기 전기항공로 조종사로 막 입사한 참이었다. 이 회사는 나중에 에어프랑스 傘下된 아에로포스탈사의 전신으로 툴루즈 다카르 간 연락을 담당하고 있었다. 거기서 나는 업무를 익히고 있었다. 나는 동료들처럼 우편기 조종사라는 영예를 얻기에 앞서 새내기 조종사들이 으레 거쳐야 하는 수습 과정을 밟았다. 시험 비행, 툴루즈와 페르피냥 간의 왕복 비행, 얼어붙을 듯한 격납고 바닥에서 익히는 처절한 기상학 공부 등이 모두 그 과정의 일부였다. 우리는 아직 알지도 못했던 스페인의 산들을 두려워하는 한편 선배들에겐 경외감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그 선배들을 식당에서 만나곤 했는데 무뚝뚝하고 약간은 차갑기도 한 그들은 대단히 거만한 태도로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었다. 선배들 중한 사람이 알리칸테나 카사블랑카에서 돌아와 비에 젖은 가죽옷 차림으로 뒤늦게 우리 일행에 합류할 때 그리하여 우리 새내기들 중 하나가 쭈뼛쭈뼛 그의 비행에 대해 물을 때면 그는 몇 마디 간결한 대답만으로 덕과 함정, 갑자기 솟아오르는 절벽, 삼나무라도 뿌리째 뽑아볼 듯한 회오리 바람으로 가득 찬 우아 같은 세계의 폭풍우 치는 날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주는 것이었다. 검은 용 같은 바람이 골짜기 어귀를 가로막고 장렬하는 번개가 산꼭대기를 뒤덮는 듯했다. 그 선배들은 우리가 그들을 계속해서 존경하게끔 교묘하게 행동했다. 때때로 그들 중 하나가 돌아오지 않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는 영원히 우리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나중에 코르비에르 산맥에서 죽은 뷔리가 돌아왔던 날이 떠오른다. 그 고참 조종사는 우리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는 아무 말 없이 무겁게 식사를 했다. 너무나 힘들었는지 여전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날은 하늘이 썩어 문드러진 듯 항공로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를 뿌리고 조종사에게는 밧줄 끊어진 대포가 옛 범선의 갑판일을 마구 굴러다니듯 산들이 시커먼 구름 속을 굴러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악천후의 저녁이었다. 나는 뷔리를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비행이 힘들었냐고 물어보았다. 양미간을 찌푸린 채 접시 위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뷔리는 내 말을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덮개 없는 무게형 비행기에서는 날씨가 나쁘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바람막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내다보는데, 그러면 바람이 따귀를 치듯 휘몰아쳐 오랫동안 귓가에서 윙윙거린다. 마침내 비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제서야 내 말을 알아들은 모양인지 기억을 더듬는 것 같더니 느닷없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비리는 좀처럼 웃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의 웃음이 놀라웠다. 그 짧은 웃음 덕에 그의 피로가 밝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대한 설명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묵묵히 음식을 씹었다. 하지만 그 어두침침한 식당에서 보잘것없는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렇고 그런 사원들 가운데 어깨를 축 늘어뜨린 그 동료가 이상하게도 고귀한 존재처럼 여겨졌다. 그의 거친 겉모습 뒤로 용을 정복한 천사와도 같은 모습이 슬쩍 엿보였던 것이다.